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이 카멘 게임입니다. 카멘은 AI 팩맨 기억하시죠? 버클리 CS188 강좌, 그죠? AI 팩맨 게임을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한 게임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겠죠. 기억을 되살린 의미에서 AI 팩맨 게임이 뭐였던가요? 보면은 아마도 4번 과목, 이 과목이죠. 버클리 CS188 과목입니다. 대략 10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CS188 과목을 주로 기초한 게임이 바로 이 카멘 게임이고, 요령은 대동소이합니다. 출발지에서 자동차가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중간중간이 그러니까 배드 가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 왠지 좀 정상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배드 가이가 나타나서 우리의 에이전트의 진행을 방해하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구인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경로를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배드 가이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AI 로보카죠. 로보카가 배드가이 역할을 하고, 대신에 우리 배드가이 역할 위치와 속도는 여러분들이 만든 로보카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지를 해서 팩맨과 동일한 요령으로 메커니즘으로 탁 잡아먹는 거죠. 배드가이 잡아먹는 메커니즘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잡아먹어서 이렇게 목표에 도착하는 거. 물론 스코어를 따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형식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버클리에서 소개한 거죠, 그죠? 그 게임입니다. 양쪽에 이쪽에 AI 로보카가 있고, 또 왼쪽에 로보카가 있어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서로 경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처럼 골 넣듯이 목표지에 도착하려고 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누가 더 우수한 로보카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버클리 수업과 다른 점은 우리는 실제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현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리고 난이도도 버클리 수업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